방송입니다. 어제 금요일 날 오후 오전까지 괜찮죠? 오후 들어오면서 일단 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중동의 문제가 터지면서 지수가 좀 조정을 했죠. 예, 금요일 날도 그렇지 않아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 전고점 그죠?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받고 있는데 오늘은 개파락으로 나왔다 좀 메꿔버렸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를 만들고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수 가담을 하면서 지수는 그래도 거기서 방어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투자 집계 좀 볼까요? 오늘 외국인이 오늘이 6일이죠. 6일이 매수 가담하면서 지수를 좀 방어를 해줬습니다. 역시 또 우리 국내 투자가 상당히 많이 빨아서 연금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개인하고 외국인의 코스 P를 매수하면서 지수는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그러면 중동의 그 분쟁은 그렇게 장기간으로 볼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요. 일단 먼저 이란이 그 미국의 함정에다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문제가 발단되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그 침묵의 암살자라는 리퍼 드론을 이용해서 이란의 그 핵심 장관인가요? 그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를 갖다가 드론 공격으로 해서 살해함으로써 촉발이 된 거죠. 자, 장기적으로 갈기는 쉽지 않죠. 일단 근데 이게 아마 모르겠어요. 국면 전환이 아마 트럼프 정부의 작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것은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가 상당히 많죠. 그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유가를 올리면서 또 그 셰일가스 역시 가격을 상승, 인상시키게 만들어서 그 하나만으로 인해서도 유가 올라가면 결국은 미국의 수입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적전이었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좀 냄새는 좀 납니다. 어쨌든 중요한 정보는 그렇게 해서 조정이 또 지수 조정이 오면서 종목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시장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그 조장이 그런데 어쨌든 드론 참수 작전에 의해서 이란의 군부 실세가 살해당함으로써 지수가 좀 조정했지만 장기적으로 보기는 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말에 사실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 드론 참수의 수혜주는 누구냐? 오늘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많을 건데요. 물론 저희는 다 사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역시 캠시스가 드론 택배, 드론 수혜주로 다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었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물론 얘는 드론 관련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카메라 관련주에다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전기차도 소형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면서 이번에 어쨌든 수혜를 받고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원들은 이미 추가 매수해서 지금 수익이 또 났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종고점을 돌파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이 기업이 괜찮다면 매수해보는 전략은 상당히 좋은 거죠. 역시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정배열을 만들고 이런 강한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들이 수익이 커진다는 거. 그죠? 두렵습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서 또 두려워서 못 사는 바람에 쳐다만 보다가 이 박스를 돌파할 때 항상 좋은 일이 벌어지죠. 박스를 돌파할 때 이 매수할 자리잖아요. 또 역시 박스를 돌 때 또 매수할 자리죠. 박스를 돌파할 때 매수할 자리고요. 자, 정배열을 만들고 돌파 나갔다 정배열 만들고 나갈 때 다 매수할 자리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들고 가면 충분히 매수하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인데 이만큼 올라왔다고 못 사면서 또 나가버리죠. 그것이 뭐예요? MCX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이번에
자율자동차에 7월부터 시행이 들어가죠. 예. 자율자동차가 7월부터 들어가는데, 운전대를 이제 안 잡고 도로 달리겠죠. 물론 이제 경고음이 울리게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책임은 그 운전자가 다 지게 돼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어쨌든 그 자율자동차가 이미 그 레벨 3에서 이미 이번 7월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동차 회사도 레벨 3의 자율자동차를 운전자 없이 주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수혜주들은 많지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여러분이 참고를 해보죠. 그죠? MCX 뭐 당연히 가는 거고요. 그죠? 인포뱅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MCX 같은 경우는 뭐 자율자동차 카메라가 안 들어갔고는 뭐 자율자동차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율자동차에 7월부터 운전대 하고 달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 거냐는 거죠. 그죠? 또 이번에 이제 갤럭시가 2월 11일 날인가요? 네,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S20, 이 가칭이래요. 갤럭시 S11이었는데 11이 돼야 되는데 20으로 명명을 할 것이냐, 10이 끝났으니까 20으로 갈 거냐, 아직 결정을 못했다. 그럼 갤럭시 폴드블 폰의 2도 역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 그죠? 오늘도 올라갔나 모르겠습니다. 네, 라울 피플이 강하게 나갔죠. 자, 차이 실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될지 상당히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것을 여러분이 가져갈 때 수익이 커진다는 것을 이제 거기다가 이번 갤럭시 폴드볼폰이나 갤럭시 S20 가칭 그런 경우에는 AI를 인공지능을 했다. 그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이 나갈지 여러분은 또 금년 들어와서는 제가 끊임없이 주도주라고 그런 걸 뭐야 없죠? IT 중에서도 특히 예, 소부장인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 이런 것들이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주도주를 쳐다만 보고 있어서 역시 사지 못하는 관계로 주식은 더 가고 있다. 그것이 뭐예요? 역시 누가 나갔나요? 원익이도 오늘 잠깐 올라갔죠? 그다음에 누가 올라갔나요? 예, 또 KC텍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나는 없지요. 그렇죠. 예, KC텍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면서 또 동부하이텍 비메모리 반도체도 역시 주도주로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자, 이렇게 가는 종목들을 쳐다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날 수가 없죠. 두려워서 그것을 어떻게 매수해서 들고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은 이번에 아주 금년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지면서, 그 다음에 중국의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 집단, 예, 발생과 아울러 거기에 수혜주는 뭐며, 그죠? 여러분이, 그 다음에 드론 참수작전에 드론 수혜주, 또 자율자동차 수혜주, 이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갤럭시 S 언팩,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JP 모건 컴포넌트 참가 제약 바이오주.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의 6개 모델에 OLED, LCD 2개, OLED 4개 수혜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연초에 들어가면서 터지면서 여러분이 사야 될 종목들, 어떤 것이 주도주로 나갈 것인가, 가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오늘은 거기에 비추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으면, 항암제가 원래 이제 그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1세대 항암제라고 해서 화학 항암제, 그다음에 2세대 항암제라고 해서 표적 항암제. 다시 말해서 1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와 살아있는 세포를 하여 동시에 폭탄 투하식으로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작용이 심했죠. 힘들고 그래서 2세대 항암제가 표적 항암제로다가 암만을 공격하는 그런 약을 개발한 것이 표적 항암제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임상 효과가 좋았다. 그것이 HL바이오인가요?
H1 봐요. HLB죠.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가 성공했다고 HLB가 표적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다가 아직 뭐 떨어지진 않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항암제를 개발해서 이 바이오 기업으로서 얘가 일단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 종목이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세 번째가 면역 항암제. 다시 말해서 세포 치료제로 해갖고 이게 이제 녹십자 세리의 주로 원인을 만들고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미국 FDA 어떤 승인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주가는 아직 못 가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3세대 항암제입니다. 이제 4세대 항암제가 이제 터진 것이 뭐냐면 대사 항암제라서 암세포의 대사 활동을 차단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암만을 굶어 죽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항암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주가는 많이 가지 않았어. OKN007로다가 이게 G3BNT가 이제 G3BNT인가요? 예, 얘가 대사 항암제 4세대 항암제인데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 그러면 정말 굉장히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만약에 만약에 개발이 됐다 그러면 아마 노벨상감일 거예요. 그죠? 아마 그런데 지금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성공이 된다 그러면 암이 완전히 퇴치 정도까지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죠? 그래서 지금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이 오늘 또 하나 좀 좋은 소식은 뭐 여러분이 투자에 좋은 소식은 아니고 공정위에서 5년 동안 끌었던 그 퀄컴과의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1조 311억에 승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나라로서는 좋은 거죠. 그동안에 너무 횡포를 부려서 누구하고 싸웠냐면 삼성전자하고도 아니요. 애플하고 싸워서 30조인가요? 30억 달러인가요? 30억 달러로다가 소송을 합의라고 끝낸 경우가 있었죠. 당장 이제 급했던 것은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5G 칩이 없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다가 납품을 요구했지만 역시 삼성전자도 만들어내기 바빠서 도와주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이 팹리스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또, 아니, 뭐죠? 파운드리 사업을 하면서 퀄컴을 5G 칩을 납품해 줬기 때문에 거기서 받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아마 5G 칩을 지금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플폰은 지금 5G 폰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하고는 이미 애플하고 싸워서 이제 합의를 받고 이런 게 공정위에서 어쨌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준 거고요. 이제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일을 벌려줬다. 자, 항암제 그래서 항암제를 여러 기본 지식을 가져야 될네 가지 그 규칙을 가져갔을 때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은 기본 지식을 일단 여러분이 갖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최소한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조차를 조사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면 정말 행복한 투자가 되고 투자가 즐거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자, 그 수혜주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한 제약 바이오주 어떤 것을 우리는 사야 될 것이냐. 그죠?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애플 아이폰의 6개 모델 OLED 그러면 거기에 스타트가 누구죠? 역시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그다음에 덕산 네오로스라든지 BH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죠? 이런 걸 일일이 여러분이 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럴 때 예, 유료방에 가입한다면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편안한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어떤 뉴스를 우리는 해석하고 해석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 또
그렇게 해서 그 종목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반드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급등 나가는 것만 여러분이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예, 큰 수익 내기 어렵다.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은 조정했지만 그렇게 뭐 악재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좋은 종목을 여러분 들고 가는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고요. 자, 종목이 너무 많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중에서 여러분이 택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예,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아, 전문가님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업 분석을 해서 기업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것을 찾았고 여러분이 실제 재무 분석을 통해서 또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꾸준히 분석해서 매수하는 전략 가는 것은 당연히 투자에 있어서 기본을 가는 겁니다. 그죠? 차트만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 퓨전. 차트와 재무 분석을 통해서 퓨전을 통해 어떤 일을 벌여야 되냐?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투자하면 여러분의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고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필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투자로 인해서 행복한 투자, 부자 되는 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